바로크 조각상과 빛을빛으로 유명한 로마의 트레비 분수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마치 핏물이 고여있는 듯한 풍경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끌려오는 이 남자, 자칭 무정부 행위예술가인 그라치아노 체키니입니다. 체키니는 기습적으로 분수에 붉은 염료를 쏟아부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자신이 부은 염료는 분수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로마의 부패와 쓰레기에 항의하기 위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키니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트레비 분수에 빨간 페인트를 부어서 방송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로마 경찰은 18세기 만들어진 이 유명 사적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